최첨단 테크놀로지를 직접 느낄 수 있는 CES 2024 가전제품 박람회가 화려한 개막을 알렸습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모두 3,500개의 기업들이 참가해 열띤 경쟁과 함께 전자제품 업계의 최신 트렌드를 선보였습니다. 770개의 한국 기업들이 참가한 이번 박람회는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전자제품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스플레이 업계를 주도하고 있는 LG는 이번 박람회에서 자율주행 등 자동차와 관련된 기술은 물론 AI와 메타버스 등의 미래형 첨단 제품들을 LG 이노텍을 통해 선보이고 있습니다. 모빌리티 기술 고도화 트렌드에 대응하는 자율주행 센싱 솔루션, 그리고 EV 파워, 통신, 그리고 라이팅 솔루션 등 전장 부품, 토탈 솔루션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박람회장의 한 곳에는 하늘을 나는 버스, 일명 도심 항공 교통 서비스 UAM도 선보이며 새롭게 변화되는 교통 업계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 서울 한국에서 먼저 처음으로 슬레이드를 치고 2027년에 이제 실제로 사용을 하는 거를 실사를 사용하는 거를 이제 계획을 두고 있고요. TV나 모니터의 경우 이전보다 뛰어난 화질의 제품들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서울 바이오시스는 OLED보다 선명한 마이크로 LED의 모듈을 소개했습니다. 마이크로 LED는 우수한 광원과 밝기, 그리고 더 넓은 지향각을 무기로 세계 TV 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OLED 같은 경우는 번인 효과도 있고 장기간 사용할 수 없는데요. 이 마이크로 LED 같은 경우는 밝기도 OLED보다 훨씬 뛰어나고 10만 시간 이상 사용을 해도 색상이 거의 변하지 않는 굉장히 최고로 우수한 디스플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네 바퀴가 움직이는 자동차, 가상현실 게임 등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CES 2024는 오는 12일까지 모두 13만 명이 참가합니다.